कुमाली साथीको इन्भाइटमा आज हामी पार्टी मनाइरहेका छौँ। पार्टी किन दिएको हो भन्ने कुरा उहाँहरूकै आवाजबाट हामी सुन्नेछौँ। लेट्स गो।이번에 처음 만났고 이번 여름휴가를 같이 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의미가 뭐냐면 대한민국 코리아 그 네팔 사람들 다 아들 딸 같은 나인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한국의 그 유교 문화 같은 그 에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오늘도 친구 만나러 왔지만 그 전에 그 여름 휴가 때 같이 이제 친구들 네팔 친구들 만나서 좋았는 게 뭐냐면 오늘 여 뭐 식사 음주 한잔 하는 것도 네가 다 사주고 싶고 여기 봐봐 이 과일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친구, 프렌드 친구지만 또 담배로 담배품으로 또 하나 받았죠. 이런 걸 또 가져온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그 유교 문화의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승화되는 게 나는 나이 먹고 할아버지지만 내가 이걸 나눠줬지만 또 이걸 선물 받았다고 가져온 유교 문화 이런 게 네팔인이나 코리아 한국 사람이나 그 마음은 가슴에 다 우러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마이 프렌드 나의 친구 깨박장이 친구 고추장 달라달라 하고 달 때부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만인영 네네. 만인영 나이는 어리지만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또 굉장히 공차는 걸 좋아하더라고. 공차는 걸 좋아하고 즐겁게 한국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프라사드는 보면 한국에 온 지 10년 돼가지고 한국 사람과 같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남한은 참하고 남한은 참하고 요리도 잘하고 술도 많이 안 먹고 착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네팔 사람들은 조금 정서적으로 이렇게 유교 사상이 있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너무나도 데리고 앉아서 이렇게 우리 같은 자리를 술 한잔씩 하지만은 너무나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생활하는 동안에 열심히 잘하기도 하지만은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네.